이번 시간에는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에 보면 정기분 재무제표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프로그램 사용하는 순서가 회사를 등록하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 등록하고 계정과목 및 조교를 등록합니다. 그 이후에 계속 사업을 했을 경우 정기에 보고서 만든 게 있을 겁니다. 즉, 작년에 만든 보고서를 그 다음 단계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정기분 재무상태표가 있죠. 그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분 재무상태표는요, 정기 결산 시에 작성된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말합니다. 프로그램을 올해 구입을 했을 경우 정기에 사업을 한 내역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기분 보고서를 갖다 놓고 자료를 입력해야 됩니다. 그 정기분 재무제표 중에 한 가지인 재무상태표는 그 자료를 입력하면 해당되는 재무상태표이기 때문에 자산, 부채, 자본을 입력하게 되는데 해당되는 각 계정 과목별로 계정 과목 장부의 정기율로 표시가 됩니다. 자산, 부채, 자본을 입력하게 되면 정기에 남아있는 그 잔액이기 때문에 그 잔액이 올해 장부의 맨 위에 정기율로 표시돼요. 따라서 자료를 입력하지 않으면 올해 거래 계속 이어지는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동시에, 그 다음에, 정기분 원가 명세서, 정기분 손익 계산서, 그 다음에, 거래처별 초기 요일에 자료로 일부가 표시됩니다. 즉,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해당되는 자산을 입력했을 경우, 자산에 속하는 원재료와 자산에 속하는 제공품료, 정기분 원가 명세서에 그대로 기말 원재료 재고액란과 기말 제공품 재고액란에 표시됩니다. 이게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말은 뭐냐면 기말에 쓰고 남은 원재료 자산이죠. 그걸 정기분 재무상태표에다 넣으면 한번 넣기 때문에 그 기말의 그 원재료 재고액을 그대로 정기분 원가명세서에도 그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다가 연결합니다. 마찬가지로 완성이 안된 제품인 제공품을 정기분 재무상태표에다 입력하면 제조원가명세서, 정기분 제조원가명세서, 정기분 원가명세서에 기말 제공품 제공란에 데이터가 자동으로 들어가요. 따라서 한 번의 입력으로 다른 정기분 보고서의 자료가 가기 때문에 사용자가 쓰기에 편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기분 손익계산서에 보면 매출원가가 있는데 그 매출원가 맨 밑에 기말 제품 재고액, 상품이라면 기말 상품 재고액이 있습니다. 그 상품하고 제품은 팔고 남은 자산이고요. 그 자산이므로 정기분 재무상태표에다 입력을 하면 정기분 손익계산서에도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정기분 손익계산서에 가서 기말에 상품이나 제품을 넣지 않아도 됩니다. 다 연결됐다는 말이죠. 즉, 자산에 속하는 기말의 원재료, 기말의 제공품, 기말의 제품, 자산이기 때문에 정기분 재무상태표 입력하시면 프로그램의 특성상 정기분 원가명세서, 정기분 손익계산서, 정기분 원가명세서, 정기분 손익계산서 자동으로 반영되고요. 그리고 거래처별 초기요일이라는 메뉴도 있습니다. 거래처별 초기요일은 어떤 메뉴냐면 작년에 거래처하고 거래했다면 거래처한테 받아야 될 돈과 갚아야 될돈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걸 입력하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거래처 대장을 갖다 놓고 입력하게 되는데
그 자료에도 자동으로 데이터는 게 들어가요. 따라서 거래처만 넣으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차후에 배우게 되니까요. 즉, 전기분 원가명세서, 전기분 손익계산서, 거래처별 초기율은 우리가 계속 이어지는 실기 공부에서 이어지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을 위해서 전기분 재무상태표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예, 전기분 재무상태표는요, 왼쪽에 자산, 오른쪽에 부채 자본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왼쪽 부분에 자산 금액을 넣으실 때, 코드 자리에 코드번호를 넣어서 입력하면 가장 빠르고요. 만약에 코드번호를 모르면 이 자리에서 한글로 2자, 타자가 빠르시면 뭐 3자, 3자 정도 치시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계정이 있으면 뜹니다. 예를 들어서 맨 윗줄에다가 당좌예금을 넣어보고 싶다 그런다면 당좌예금의 코드번호가 102번이니까 102번 쳐도 되지만 처음부터 코드번호를 암기하지도 않고요. 처음 우리가 쓰고 있는 사람들은 번호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한글로 작업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당좌라고 하고 엔터를 딱 치시면 당좌가 들어간 계정이 이렇게 떠요. 그러면 이때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확인 눌러서. 그래서 쭉 넣어가시다가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렇게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출금에 받을 수 없을 거로 생각되는 대손충당금 넣으실 때 외상매출금 잔액을 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외상매출금 잔액에 대해서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결산 시에 설정한 충당금을 대손충당금이라고 그러는데 그 금액을 넣는 겁니다. 그거 넣으실 때 대손이라고 치시고 엔터 치면 이렇게 많이 뜨니까 참고를 보고 넣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자료 넣으실 때 보시면 재무상태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제 모르신 분들이 있어서 재무상태표 그림을 보여주면 우리가 같이 넣을 건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 거 자료를 넣는 거예요. 왼쪽 거 자료. 이 재무상태표 읽는 방법 좀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외상매출금 잔액이 5,600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잔액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전기 거. 이 외상매출금 잔액에 대해서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 게 425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걸 뺀 금액이 바로 회수 가능액, 잔부 금액입니다. 따라서 전기분 재무상태표, 당기분 재무상태표 보실 때 외상매출금 잔부 금액이 얼마냐라고 그런다면 5,175만 원. 외상매출금 잔액이 얼마냐? 그럼 5,600만 원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얘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넣는 게요. 감가상각을 하는 유경자산입니다. 자, 건물의 원가가 2억 4천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건물의 감가상각된 게 6,100만 원이고요. 이 건물의 잔부 금액이 1억 7,900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프로그램에서는, 보고서는 이렇게 작성하면 되지만, 프로그램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자료 넣으실 때, 왼쪽에 있는 금액을 넣으시면 돼요. 그럼 오른쪽에 그 계산한 금액은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합니다. 여러분이 그거 계산해서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자료를 보시고 넣으실 때 왼쪽에 있는 금액을 넣는 것이므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대로 왼쪽에 있는 금액을 넣으시면 되겠고요. 감가상각하는 것도 이렇게 왼쪽에 있는 금액, 왼쪽과 오른쪽 두개 있잖아요. 금액이 왼쪽에 있는 금액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자동으로 계산을 해서 차변의 합계라고 이렇게 나오는 그 금액이 있는데 보고서에 이렇게 생겼는데요. 차변의 합계, 즉 자산 총액의 합계가 이 부분이 계산이 자동으로 됩니다.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상매입금부터 쭉 쓰도록 되어 있고요. 맨 밑에 있는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프로그램 사용자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프로그램 다 입력하지 않아요. 뭐라고 입력했는지 잠깐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이 입력하셔야 됩니다. 2월 이익잉여금으로. 2월 이익잉여금 이게 중요 표시가 돼야 돼요. 자, 교재 보시면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습니다. 왜 2월 이익잉여금으로 해야 되냐면요.
이익잉여금, 즉 당기순이익을 말합니다. 당기순이익이 발생되면 거기에 대한 처분은 다음 연도에 이루어집니다. 다음 연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당기순이익의 올해 계정과목 이름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거든요. 근데 이게 다음 연도로 넘어가면 다음 연도 거하고 구분이 안 되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에서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두 개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펜 들고 쓰면 구분이 되겠죠. 펜 들고 쓰면 그냥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다음 연도 됐을 때또쓸 때도 이렇게 쓰면 두개 구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프로그램은 데이터가 섞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프로그램 특성을 고려해서 프로그램들은 이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별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 계정 과목 이름이 이월 이익잉여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프로그램을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력하실 때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이월 이익잉여금으로 입력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입력하고자 할 때요. 전 직원 퇴사에 대비해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는데 결산 시에 그게 생산 파트면 제조란에다가 그 다음에 판매 관리 파트면 판관비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조에 해당되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다 그러면 제조란에 판관비 해당되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다 그러면 판관비란에 금액을 차변에 다 넣고 그 다음에 대변에 다 넣으면 자산의 총액은 부채 플러스 자본 총액 같거든요. 이를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 그러죠. 두개 금액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입력을 누락하거나 잘못 입력해 안면 이렇게 차익이 발생됩니다. 차익이 발생되면 다시 한번 쭉 검토하셔서 잘못된 것을 잘 보고 고치셔야 돼요. 그 시험을 보실 때는 이게 시험 문제 나온다 그러면 미리 다 입력을 해놓고 출제를 합니다. 여러분이 전부 다 입력할 일은 없어요. 시험 시간을 고려해서. 그래서 입력을 해놓고 입력이 안 되게 하나하나 두개 정도 입력을 안 해놓고 추가로 입력하시오 이렇게 내거나 또는 입력된 자료 숫자를 고치게끔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하려고 봤더니 하나가 누락돼 있어서 입력을 하려고 봤더니 그 자리가 이렇게 가운데 끼어서 들어가야 되는 자리예요. 만약에 끼어서 들어가야 되는 자리다라고 그런다면 이렇게 삽입해서 그 사이에다 넣을 수 없어요. 프로그램에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밑에다 넣으시고요. 밑에다 넣으시고 나서 껐다 켜면은 그 번호에 맞춰서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껐다 켜기 싫으시면 상단 툴바에 있는 F12 조회를 눌러가지고요. F12 조회를 눌러가지고 하시면 자동으로 번호수 정렬됩니다. 자, 그러면 직접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우정의 정기분 재무상태표이다. 해당 메뉴에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셔서 302번 주식회사 우정으로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주식회사 우정입니다. 실행하시면 아무것도 입력이 안돼 있어요. 시험에는 다 입력이 돼 있습니다. 연습을 위해서 입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타이핑해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입력과 관련돼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2월 이익잉여금으로 입력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제조하고 판매가 제시가 되면 제조 판매를 구분해서 입력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시가 없으므로 제조 쪽에다 다 넣으셔도 되고 판매 쪽에다 다 넣으셔도 되는데 우리가 학습을 위해서 여기 밑에다가 당구장 표시 하나 하시고요. 다음과 같이 써놓으세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제조에다가 1,000만 원, 판매 관리비에다 1,000만 원씩 각각 넣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써놓고 1,000만 원씩 넣게. 시험 보실 때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제조 쪽에다가 전부 다 넣어도 되고 판관비 쪽에다 전부 넣어도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금액 넣기로 했죠. 대손충당금, 외상매출금과 그 다음에 건물 감가상각금액은 왼쪽 거 금액을 넣으시면 자동으로 계산해서 오른쪽 금액으로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입력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드번호를 안 다음에 이렇게 돼요. 101번. 근데 처음엔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한글로 두 자 쳐서 넣는다고 그랬어요. 1억 2,300만 원 이렇게 넣을 건데, 금액을 넣으실 때 1, 2, 3까지 하고, 키보드 오른쪽에 키패드 보면 플러스가 있어요. 플러스. 그 플러스를 한번 누를 때마다 동그라미가 3개씩 나옵니다. 제가 동그라미 3개 친거 아니에요. 예. 플러스 키를 최대한 활용합니다. 두번 플러스를 누르면 1억 2,300이 빨리 입력됩니다. 두 번째, 당좌라고 쓰겠죠? 당좌. 당좌라고 하고, 엔터. 이렇게 해서, 당좌의 금액을 다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1억 2천만 원인데, 120 플러스 플러스. 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통의 금은 보통이라고 입력을 하겠죠? 보통이라고 넣고, 엔터를 치시면, 보통의 금. 금액, 305, 655, 952. 예, 그대로 다 넣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상매출금 들어왔는데요. 왼쪽 금액 넣기로 했으니까 5,600만 원 이렇게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에 대손충당금 넣을 건데요. 대손이라고 치고 참고를 보시고 외상매출금 꼭 고르면 돼요. 참고를 보기 싫다라고 그러시는 분들은 외상매출금의 코드번호 그 다음 번호를 넣으시면 돼요. 외상매출금이 108번이니까 109번을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좀 빠른 입력이 가능합니다. 바드럼의 대손충당금도 마찬가지죠. 바드럼 대손충당금에다가 대손이라고 칠 수도 있지만 111번 이렇게 치시면 바드럼의 대손충당금이 됩니다. 자, 건물 밑에 있는 감가상각누계액 감가라고 이렇게 하고요. 입력을 하는 건데, 대손충당금하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참고를 보고 고르시면 되는데요. 건물이 202번이므로 203번 이렇게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 바로 밑에 번호가 해당되는 차감하는 계정입니다. 대손충당금하고 감가상각누계액은 차감하는 계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다음 번호를 사용하면 됨. 그게 학습하기가 불편하다,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치시고 참고를 보고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다 입력을 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고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기계장치 감가상각누계액을 또는 뭐 건물의 감가상각누계액을 빼먹었다 한번 해볼게요. 건물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삭제해 보겠습니다. 자, 입력을 했는데 잘못 입력됐다 그러면 삭제하시면 되는데요. 삭제하실 때는 상단 툴바에 F5 삭제 버튼을 누르거나 맨 위에 보면 빨간색 X가 있거든요. F5 삭제 버튼은 해당되는 메뉴에 다 없을 수도 있는데, 빨간색 X는 다 있어요. 다른 그 메뉴 또 실행할 때. 그래서 빨간색 X를 잘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 누르면 삭제할 거냐고 물어봐요. 이해합니다. 시험 문제는 미리 입력해 놓고 내기 때문에요. 건물의 감가상각누계액이 만약에 입력이 안돼 있다 그럴 경우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삽입해서 넣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밑에다가
건물의 감가상각 누계액 넣겠다 그러면 감가라고 쓰시고 엔터 친 다음에 건물의 감가상각액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 6,100만 원을 넣어줘요. 그리고 이걸 건물 밑으로 가게 하고 싶다 그러면 F12 조회를 눌러줍니다. 예, 코드 번호 순으로 정렬됨으로 자동으로 가게 됩니다. 차변에 금액을 넣고 대변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차익이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이어서 대변에다 자료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